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트잭 김재석 작가입니다. 요즘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날씨가 선선해졌는데요. 이런 선선한 날씨에 떠오르는 그런 풍경이 하나 있죠? 맞습니다. 가을에는 역시 단풍 그리기입니다. 오늘 그림 그리기 수업은 단풍 그리기인데요. 단풍 그리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가장 힘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색상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붉은색을 위주로 해서 많이 쓰게 되면은 색상이 너무 튀어서 온통 뭐 산에 불난 것 같은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화려하지만 촌스럽지 않고 고상한 그런 단풍을 그릴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팁을 드리고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급스럽게 단풍을 그린다면은 어떤 색깔의 조합을 가지고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또 하나, 계곡에서의 그런 바위들의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바위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계곡에. 그런 계곡의 바위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단순화해서 표현을 할 건지,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붓질로 해서 그런 효과를 낼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레이어 1이라고 하는 단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레이어 1의 단계는 전체적으로 밑색을 밝은 색으로 해서 깔아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깔아주게 되면은 나중에 밝게 남겨진 면들이 온통 흰색이 돼서 뻥뻥 뚫리게 되어 보이는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주 연하게 한번 색을 칠해 봄으로써 앞으로 들어가야 될 색이 어떤 색인지 그런 것도 한번 미리 한번 보는 그런 기회도 될수 있고요. 그림을 완성했을 때 너무 채도가 높아서 촌스러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고요. 멀리 있는 원경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미리 칠해 놓은 연필선들이 좀 가려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필선들을 대신해서 색으로 옅게 채워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됩니다. 지금 올려지는 노란색은 퍼머넌트 그린 넘버원에다가 레몬 옐로우에다가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어느 정도 조금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은 면을 칠할 때는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면적보다도 조금 더 넓게 칠해주는 게 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톤하고 세 번째 톤 이렇게 계속 어두워지게 되면은 밝은 톤들을 자꾸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밝은 톤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처음에 밝은 면들은 조금 많이 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물을 한번 더 공급을 했고요. 자꾸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이유는요, 번지기 기법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기존에 물을 칠하고 난 다음에 번지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위치에 내가 먼저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번지는 효과만 추가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물을 먼저 칠하고 번지기법을 사용하면은 온통 물이 번져서 그림이 밑으로 확장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렸던 그런 위치보다 이동해 있고 막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그림을 그리고 살짝 번지는 정도까지만 해주는 그런 현상을 구현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기존에 제가 물을 먼저 칠하고 그리는 방법보다는 좀 더 그 필요한 면적에 내가 먼저 칠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번지기 기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붉은색의 색깔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붉은색은 카디늄 레드 딥입니다. 이 색은 처음에 칠할 때 되게 붉어서 놀랐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물을 칠해져 있다면은 색이 중화가 돼서 그렇게 튀지 않습니다. 나중에 튀게 올라가는 색은 마른 뒤에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깔리는 이런 붉은색하고는 조금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올라간 색은 올리브 그린 색깔입니다. 올리브 그린은 붉은색하고도 잘 어울리는데요. 제가 나무를 그릴 때 가장 많이 쓰는 색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물을 계속 추가하면서 그려줍니다. 제 붓터치를 보면은 점을 찍듯이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지금 회색 부분들은 내추럴 틴트가 기본 베이직 색이 됐습니다. 그 위에다가 다른 혼합색들이 조금씩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회색을 쓸 때는 저는 내추럴 틴트를 쓰는데요. 내추럴 틴트를 쓰기 전에는 저는 이 색을 울트라마린에다가 세피아를 타서 이런 분위기를 주로 만들었었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색들은 흰 꽃이나 흰색이 어두워질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련하게 뒤로 보낼 때 이런 색깔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회색은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데요. 여러분 웜 그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쿨 그레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따뜻한 느낌의 회색과 찬 느낌의 회색이 모두 다 회색의 영역에 속합니다. 단풍의 색깔을 고급스럽게 운영을 하려면요, 지금 말한 회색 톤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단풍의 색과 어우러져서요,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단풍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회색에다가 지금과 같이 리디안 계통의 색을 타서 녹색 계통이죠. 그런 색깔을 타서 좀 더 녹색도 튀지 않게 고상한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지금 배치를 하고 있고요. 밝음과 어둠이 경계가 되는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확연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좀 더 콘트라스트 차이를 내줘서 물체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단계는 레이어 2번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숲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레이어 1번 단계를 칠해 주었죠. 그 다음에 지금 올려주는 것들이 레이어 2번 단계입니다. 레이어 2번 단계는 아주 더 자세하게 묘사는 되지 않지만 숲의 전체적인 색상과 명암을
완성 단계의 거의 80%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완성을 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물체들이 꾸물꾸물 앞으로 나와 있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바위들을 묘사를 할 건데요. 이 바위도 전체적으로 회색톤을 위주로 해서 그리게 됩니다. 회색톤 중에서도 쿨그레이 쪽이죠. 약간 차가운 색깔의 그런 명암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명암은 3단계입니다.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이렇게 3단계지만 지금 현재에 나타내는 것은 밝고 어두움의 두 단계로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3단계로 표현을 했을 때 바위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3단계로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밝고 어두움 이렇게 중간 그 두 단계로만 표현을 해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연하게 한번 깔아주고요. 그 위에다가 바위에도 색상이 좀 더 다른 색깔들이 들어갑니다. 보라색도 들어갔다가 녹색도 들어갔다가 청색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색깔들을 그 회색 톤에다가 조금씩 변화를 주어서 묘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붓터치를 보시면은 평붓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긋는 선을 위주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역시 바위는 좀 거칠거칠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거칠거칠하게 붓을 눕혀서 면이 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물이 될 부분에서는 울트라마린으로 해서 좀 더 푸르스름한 느낌을 줘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주로 색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이 되게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레이어 2번을 다 완성을 하고 드라이로 해서 말렸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무를 여린 색깔로 해서 색칠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나무 색깔을 올리브 그린에다가 퍼머넌트 바이올렛을 섞어서 그리게 됩니다. 물의 농도를 조절을 해서 멀리 있는 부분들은 약하게, 가까이 그려지는 나무 줄기에서는 좀 더 농도를 진하게 해서 더 눈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려주시는 게 원근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보시면은 나무를 그릴 때 되게 나무의 어떤 모양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요. 사전에 나무 모양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 두시는 게 좋아요. 좋은 조합의 가지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평소에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가지가 꺾어지고 휘어졌을 적에 상당히 이쁘더라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셔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 사진에 있는 그런 나무를 그리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이 평소에 이쁘게 생각했었던 그런 나무 가지들을 미리 기억하셨다가 써주게 되면은 좀 더 이쁜 그런 그림이 됩니다. 보통 산에 있는 나무들은 나무들의 그런 줄기들은 그렇게 이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그런 나무들이 별로 이쁘지 않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좀 더 이쁜 나무로 환원을 해서 그려주신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그림에 조금 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멀리 있는 그런 바위나 자갈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요, 저렇게 반달 모양으로 해서 찍어주는 경향이 많아요. 특히 계곡 같은 데 보면은 돌들이 이렇게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쌓여 있는 돌들을 그릴 적에는 저런 식으로 반달 모양으로 그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박혀 있는 그런 돌들이 쭉 깔려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돌들을 동글동글하게 이제 그리시는데 그거보다는 저렇게 반달 모양으로 그리신다는 거, 그런 것들의 조합들이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해서 그런 것도 너무 일률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들은 물론 기본이지만 옅게 그리고 중간으로 갈 때는 조금 더 진하게 그리고 맨 앞으로 나와 있는 돌들을 그릴 때는 아주 콘트라스트가 강하게 그렇게 그려주는 게 팁입니다. 이런 것들을 몇 번만 연습해 보시면요, 이쁜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곳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런 바위들에 가려져서 물은 많이 흐르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그리는 것들을 조금 생략을 하는데요, 너무 루틴화된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맨 앞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이렇게 해서요. 멀리 있는 부분들은 밝은 거와 어두운 것만 나눠주면 됩니다. 하지만 가까이 보이는 그런 바위들은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돌의 이끼 그런 부분들도 표현을 해주는데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바위가 앞으로 나와 있을 때 그렇게 가능하게 표현을 하고요, 되도록 뒤에 있는 돌들은 자세하게 표현을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저만의 버릇들이 있거든요. 저렇게 붓을 한 번씩 툭툭 튕겨줍니다. 그런 버릇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버릇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저런 루틴도 함께 배우시면은 저의 붓터치를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리면서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까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아, 선생님은 어떤 버릇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따라서 흉내를 내보시면은 저와 좀 비슷한 그런 터치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림을 잘 그리게 되면은 자신만의 터치나 버릇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 사람의 이제 화풍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저렇게 다른 좀 그런 버릇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이제 개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개성들이 모아져서 순수 회화에서의 또한 그런 그 사람만의 특징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작업실을 차렸습니다. 기존에 작업실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작업실은 좀 지하다 보니까 되게 창문도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사용하기가 좀 그랬었는데, 지금 이곳에 지금 5층에 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이라서 5층 사무실인데요, 사무실 옆에 마당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당이긴 하지만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환경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작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창문도 있고 그리고 교통도 좋고 그래서 좀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수정예로 해서 강의도 조그맣게 열고 있으니까요. 뜻 있으신 분들이 참여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이 무척 좋아요. 전철역도 가깝고 해서 작업실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전화번호를 남겨놨습니다. 제 전화번호고요. 전화로 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작업실 광고를 했는데요. 이제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역시 들들을 표현할 때는 갈필들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아랫면으로 내려갈 때 그림자가 짙게 들어가니까요. 위에 부분보다 그림자가 시작되는 위에 부분하고 아랫부분은 어둡게 이렇게 쳐줘서 그린다는 거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물에 대한 표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을 자세하게 그리기보다는 중간에 물이 흘러가는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하나의 줄기만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들 저렇게 붓으로 탁탁 튕겨주고 있죠. 그게 저희 좀 버릇인데요. 그런 것들을 잘만 활용을 하시면은 좋은 버릇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저만의 루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물이 흐르는 듯한 그런 표현들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붓으로 해서 저렇게 물결들을 펴주시고요. 제가 물결 강의를 했을 적에 말씀드렸지만은 세로로 긋는 선하고 가로로 긋는 선들이 주로 이제 물에 대한 질감들을 표현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것도 붓을 이렇게 가로 세로로 써준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지금은 약간의 지금 명암을 넣고 있습니다. 빛이 왼쪽에서 왔기 때문에 왼쪽에 돌들이 좀 어둡게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깔아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쿨 그레이로만 그렸기 때문에 온통 이제 차갑게만 그 돌들이 표현이 돼 있는데요. 지금은 웜 그레이를 써서 그런 차가운 면들을 조금씩 누그러뜨려주는 그런 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위의 색상이 상당히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의 바위의 색상들은 아주 이제 여름 쪽이 아니기 때문에 바위의 입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기보다는 저렇게 통일된 어떤 색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풍이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그런 화려한 단풍에 비해서 돌들도 너무 화려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화려한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요. 정신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이 될 수 있어서 좀 더 돌의 색깔들은 좀 제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둡게 해서 실제의 색깔들이 올라갈 수 있게 내가 그리는 사진이나 풍경들의 그냥 맞는 색깔, 100%의 색깔이죠. 100%의 색깔들을 내주면서 마지막 질감을 해줌으로써 끝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채화는
되게 단순할 수 있어요. 단순하고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얘기하자면 단순한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어떤 기법들의 방법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위에다가 단풍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붓으로 튕겨주고 있습니다. 이 튕겨주는 작업이 마지막 작업인데요. 이렇게 굵게, 되도록 좀 굵게 튕겨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그리는 건 조금 더 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굵게 튕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튕겨주시면은 그런 것들이 너무 붉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고상한 그런 단풍 그리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튕겨주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림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그림은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후에 그릴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연습을 해서 두 달 후에 멋진 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대로 줄이겠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